깡통의 네. 가족이 부른다. 자, 오늘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초대 가수 역시 스포츠와 관련된 분이시겠죠. 우리 김연자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스포츠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 하는 경기 안 좋아하시고 10분 내로 끝내는 경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10분 네. 내로 끝냈습니다. 10분 내로. 아, 저는 너무너무 스포츠를 못해요. 아, 진짜요? 네, 못하는 대신에 그 관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할 수 있죠. 네, 보는 거는 뭐 완전히 화장을 하면서도 보고 있고. 아.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다. 뭐 뭐든지 다 봐요. 뭐든지. 네, 근데 요즘에는 특히 리듬 체조의 손연재. 아, 네,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잘해서. 그렇죠. 역시 자랑스러워요. 그것도 10분 내로 끝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전직 복서라고 밝혀주셨는데 조용갑 씨. 네. 남다르셨겠어요 보시는데. 아, 예, 제가 옛날에 피가 끓었던 그런 운동인데 네. 이렇게 또 노래까지 노래를 통해서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연한 팀들은 다 개인적으로 뭐 인상 깊었던 분 없으셨어요? 예, 우리 장웅 선생 우리 스포츠 KBS 팀들이 아주 참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이선희 씨의 노래인데 인연이란 네. 인연 인연이라고 아, 하죠 네. 그런 네.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분이 남잔데 남녀로 안 태어나는 게 다행인지 아하.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남녀로 태어났으면 결혼하셨을 것 같고 부부 네, 분명한 거는 여홍철 분이 여자를 담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장웅 선생님이 너무너무 여홍철 우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보니까 맞아요. 노래할 때도 인상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랑의 하트가 자꾸 아~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곡목도 여행을 떠나요 이걸 선택한 거는 둘이 떠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한 것 같고 네. 우리 또 꿈을 안고 세계로 이 세 분들은 우리 가운데 작곡하신 우리 김윤석 씨. 김윤석 씨가 참 고수예요. 왜냐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아. 뭐 그런 코미디에도 유단장과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분이 딱 고수를 알아보고 작곡가이시니까 옆에 타악기랑 더 노래 잘하는 사람 다 어우러져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무대가 네. 환상적인 고수들의 무대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달려라 이 가족팀은 정말 이야.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하던 걸 자녀가 한다는 거죠. 아. 그게 저 유럽에서도 저는 참 그게 두려웠거든요. 가방 가는 분이 이 장인 정신으로 이어오면서 가업을 이어가요. 예, 가업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 만들었던 게 아들 손자까지 이어가면서 명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따님이 이걸 다 멋있게 어머니의 기록을 깨려고 다 도전을 하는 이 정신이 참 멋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럽습니다. 참 제 이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운동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맞춰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들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이제 문제들로 준비를 했는데 워낙 이제 아시안 게임과 관련이 깊은 분들이시라 그렇죠. 잘 아실 것 같은데 다음 아시안 게임 개최지는 어딜까요? 우리 어디에요? 네? 어디에요? 다음 아시안 게임 아 잠깐만 영철 형님 자 3초 3초 드릴게요 자카르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맞아요 자카르타. 네. 자카르타 맞습니다 맞죠? 정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냥 문제라고. 아니. 그냥 여러 가지 문제 준비했는데, 예. 그냥 여긴 어딜까요?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아,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릴 텐데, 온몸으로 네. 우리 팀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강하게 호명을 예.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기가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네. 자, 문제 드립니다. 제가? 자, 신중현의 승리의 휘파람이에요. 노래를 들으시다가 잠시 후에 나오는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무엇에 맞춰서 이 바람을 불까요? 우리 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가 있어요. 하시는 것이 단어를 맞춰도 번호가 틀리면 제가 오답 처리합니다. 예. 자, 1번 북소리, 2번 발장단, 3번 트럼펫, 4번 종소리, 5번 용감한! 용감한! 자, 4번까지 들었고요. 4번까지 들었어요. 5번까지 있는데 네. 보기를 지금 읽어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시고. 자, 예. 자, 5번 볼까요? 자, 5번 환호성. 환호성. 자, 달려라! 달려라! 1번 북소리. 1번 북소리. 북소리. 아쉽다. 아니에요. 용감한! 용감한! 2번. 2번 발장단. 발장단. 발장단 확실합니까? 예. 발장단 한번 바꿀 생각 없으세요? 예. 띠리리 띠리리. 진지하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우, 이렇게 무섭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없습니다. 정답 확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네. 한번 문제를 맞힌 분들이 들어가신 게 아니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회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 분발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오전아홉 씨랑 정준 씨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객관식입니다. 문제 주십시오. 주세요. 저 사람이 울었다고 비겁하지 난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그대, 2번 남자, 3번 바보, 4번 여자, 5번 갈대. 용감한! 4번이요. 4번? 4번? 여자? 여자? 비겁한 게 여자라고요? 비겁한 게 여자일까요? 아니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자, 아, 5번? 4번 여자라 그러셨는데 5번 갈대로 바꾸셨어요? 네. 제가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아니에요. 3! 자, 저 정준 씨가 조금 네. 빨랐어요. 조금 빨랐어요. 네, 갑자기 보기가 안 보이네. 그대 남자, 그대 남자 바보 여자. 그대? 그래? 네. 1번 네. 그대. 비겁한 건 그대였다. 용감한! 또 맞춰봐. 용감해. 용감한 용감한. 3번 바보. 3번 바보. 바보. 의리! 의리! 영웅철 씨! 의리 빠르네요. 2번 남자! 자, 보기가 2번, 4번 남았는데 2번 남자? 자, 확인해볼게요. 확인! 아니에요! 네. 이김씨! 자, 이김씨! 이김씨! 이김씨가 빨랐어요. 4번! 4번 여자! 여자! 아. 어떡해요. 처음에 오조다운 씨가 맞췄는데 그러게요. 바꾸는 바람에 MC들의 그 바꿀까요 이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서 왔습니다. 예,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직 문제는 아마 있고요.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문제도 역시 객관식입니다. 문제 주십시오. 가득한 같은 가슴 맞출 수 없는 기쁨. 레이지 보내 승리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1번 우주인, 2번 하느님, 3번 산신령, 4번 대통령, 5번 아이들. 드림! 진짜 드림! 정준씨. 네, 5번 아이들. 5번 아이들. 아이들도 다 아는 이 기분. 아니에요. 의리! 의리! 왜 뭐가 의리예요? 네? 우리 구호가 의리예요. 아, 의리. 예. 영웅철씨. 자,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우주인. 1번 영웅철 씨는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저희가 많이 외치세요. 아니에요. 인정. 자, 오전아홉 씨. 네, 2번이에요. 아, 2번. 아, 2번. 하느님도 하느님. 아는 네. 이 기분. 저 아니에요. 보기가 이제 달려라 이김 씨. 자, 두 번째 맞히나요? 3번 산신령. 산신령. 와. 우와, 이 제도 도입하고 상품권 두 장 받아가는 최초의 그렇죠. 출연자 같으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남아있거든요. 이 문제 또 역시 마칠 기회를 드리고요. 자, 역시 객관식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2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번 태극기, 2번 휴대폰, 3번 땀방울, 4번 금메달, 5번 기도문. 의리! 의리 영정신! 제목에 맞춰주세요! 어쩜 이렇게 문제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근데 제일 유력한 게 지금 아, 원래 객관식은 일단 손 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식은 몇 번 했어요? 승리 3번. 비법이에요. 3번 땀방울. 아야! 아 고맙습니다. 그렇죠. 역시 운동을 하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해본 분이기에 그렇죠. 이렇게 정답을 맞히신 겁니다. 재밌는 건 지금도 상품권을 따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여홍철 씨가 한 문제, EM씨가 두 문제, 김정섭 씨가 한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